옛날 어릴 때 돈 칼라고 엄청 했는데 지금은 못하지. 어, 아버지 대학 때까지 학교 다닐 때 동네 형들이랑 아버지가 항상 농구 시합을 주말마다 하셔가지고 꽃도 좋아해서 시합도 많이 했는데 애들이랑 농구 시합도 많이 했어. 다 된 거야. 3점만 넣고. 옛날에 진짜 농구 많이 할 때 드리블 연습도 엄청 많이 했어. 청량한 느낌이야. 어, 이게 초록색 저거 때문에. 이런 데서 초록색으로 해놓으면 초록색이 묻고, 일반 실내 코트는 나무로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이런 게 안 묻지. 일단은 원작이 있으니까 원작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보여주려고 했고, 비주얼 아트 디렉팅은 그냥 원작에서 딱 보이는 거? 원작에서는 좀 이랬는데 좀 달라지게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뭐 응용력을 보여주긴 한데, 이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원작 충실을 하려고 했지. 장르적인 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지. 캐릭터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 슈퍼밴드랑 자기야, 조선 블루스. 일단 이게 초반에 이런 느낌이거든. 그 이 울림 이런 게 진짜 그 전쟁 나기 전에 왜 사극에서 그런 가사가 되게 반갑해.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이거 액션할 때 이런 거 나오면 막 단지에 막 확 뛰어다니고 나가면 장난 아니야. 아, 그게 반이 저거 할 때는 이거였어. 노래가 또 뭐가 있냐면, 미우 기다릴 때 그 과거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부터 계속 있었을 때 내가 이걸 보여줬어. 저거한테 이 표정 보라고. 반이 미우를 죽이고 나서 이런 심정으로 살았을 거라고. 만화인데 표정에서 정서가 느껴지지 않나?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나서 자기 와이프가 갖고 있는 그 쇼를 항상 이렇게 칼에다 묶고다. 얘네는 대사가 진짜 좋아. 술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술을 같이 한잔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별, 가을에는 보름달, 겨울에는 눈. 그냥 그것만으로 술은 충분히 맛있다고. 근데 그래도 맛이 없으면 네가 어딘가
몸에 병 들어 있다라는 친구라고 그래서 언젠가 너도 술 맛을 알게 되니까 그때는 맛있는 술을 나눠 먹죠. 뭐랄까 되게 철학적이야.